안녕하세요. 오래장입니다. 오늘은 만세하는 인형 터트지 인형을 만들어 볼게요. 패키지를 풀리면 원단과 설명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김이신 거는 천을 깔고 싹 다려서 원단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설명서에는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. 설명서에는 만드는 방법, 기본 바느질법이 나와 있어요. 제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. 먼저 도안을 구김이 많이 있는 부분은 다림질로 싹 다려주시고, 구김이 그렇게 없으면 굳이 다림질 하지 않고 재단을 해두셔도 됩니다. 먼저 다림질을 다 하셨으면 커트지를 잘라줍니다. 점선이 표시된 선을 따라서 잘라주세요. 모두 잘 잘라놓으셨으면 이제 앞면에 도안을 다 뒤집어서 도안 선대로 그려줍니다. 꼬리도 세 장. 모두 다 그려주세요. 모두 다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도안 선대로 그려주었습니다.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이제 뒷면의 겉감과 앞면의 겉감이 만나게끔 포개어 놓으시고 잘 맞추어서 바느질을 모두 해줍니다. 창구멍을 남기시고 모두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굴러지는 곡선 부분은 박업질로 튼튼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모두 이렇게 포개어서 바느질을 다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꼬리 부분은 창구멍 들어갈 위에 부분만 남겨놓으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포개어서 위에 창구멍 들어갈 부분만 바느질하지 않고 모두 바느질을 다 해주신 다음에 곡선 부분에 가위집을 바늘이 잘라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모두 돌아가시면서 가위밥을 넣어주세요. 모두 뒤집은 모습이에요. 이제 솜을 넣어 볼게요. 솜을 넣을 때는 입구 쪽에서 제일 먼 곳부터 넣어줍니다. 이렇게 팔, 머리, 먼 곳부터 조금씩 꼭꼭꼭 채워주세요. 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죠? 솜을 다 모두 넣으셨으면 옆에 창구멍 공구리기로 막아주시고 꼬리도 시접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솜이 나오지 않게끔 핀으로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공구리기로 막아주시면 됩니다.
창구멍을 다 막아주셨으면 이렇게 꼬리 부분에 핀을 중간에 고정을 시켜서 돌아가시면서 공구리기로 달아줍니다. 여러분, 완성했어요. 만세하고 서 있는 고양이, 강아지, 커트지 인형 만들기 완성입니다. 뒤에 이렇게 꼬리가 받쳐줘서 안정적으로 잘서 있답니다.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.